최근작이죠. 디어 마이 프렌드 그다음에 이제 눈이 부시기에서는 네. 이제 기존의 엄마와는 또 다른 네. 예, 또 모습으로 예, 분하셨는데 이게 좀 변곡점이라면 또 변곡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Did you see me every day? On time. 난 누구도 짐스럽지 않게 혼자 그렇게 할 거예요. 너는 강해. 진짜 스물다섯 몇 번을 말해야 해? 민증 깎아?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Dear My Friend도 약간 치매 걸리는 그렇죠. 여자고 예. 근데 이제 눈이 부시게를 하는데 보니까 약간 치매에서 나 이 치매 안 해. 치매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치매 걸리냐 안 한다 그랬더니 연출하는 분이 이거 치매 얘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네. 치매 그렇게 단순히 치매 얘기가 아니래. 나는 그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청담동 살아요라는 시트콤도 한 분이고 자기를 믿고 하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저는 참 쉽게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걸로 제가 백상예술대상의 대상도 타는데 그거는 연출자가 애쓴 거지 나보고 선생님 본래 하는 대로만 하면 된대. 제가 조금 어떤 때 애 같은 데가 있어요. 좀 나이 먹었어도 그냥 그런 거 하래요. 계속 그런 애같이 하고 철딱선이 없이. 그런데 그 눈이 부시기에 그 여자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고 상도 받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연출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유심히 보면서 어떤 때는 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대화하면서도 느끼기에 그런 모습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봐. 그러니까 김석인 씨는 그걸 잘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김석인 그래서... 김석인 PD님 또 저 알죠. 예예예 예, 너무 잘 알죠. 네 유재석 씨 얘기 잘해요. 예, 저를 알아. 진짜 예 이렇게 버라이어티 쪽으로 이끌어주신 감독님이거든요. 그래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예, 예. 그분이요 예.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친구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나중에 연출자 돼서 저 어렸을 때 선생님 집에 놀러도 갔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나.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현식이만 돈을 주고 자기는 돈을 안 줬대. 아니 근데 그, 당연히 네. 그래서 돈을 섭섭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머 미안해 우리 현식이 보고 같이 뭐 사먹으라고 좋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섭섭했대. 아니 근데 뭐 사먹으라고 야 근데 그거 참 신기하네. 어렸을 때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당시 내 친구의 어머님을 지금 내가 감독이 돼서 배우로 와 그래갖고 그분이 눈이 부시게는 나한테 헌정하는 드라마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헌정 그럼 나 죽어야 돼요 그랬더니 안 죽은 사람한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눈이 부시게 마지막 나레이션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박상예술대상에서 대상 수상을 하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수상 소감으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인사말을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나레이션을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외워도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찢어 갖고 왔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벌써? 언제가요? 이거요. 네.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거 하라 그랬어. 아 예. 나 너 재밌거든 지금.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좀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예. 시간이 조금 더 그러면 예. 근데 진짜 재밌어요. 방송 같지 않고. 그죠 그죠. 예. 예. 그게 두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 또 선생님께서 뭐 편안하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예, 다른 사람은 편하게 안 해요? 아니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그리고 굉장히 저 서서요 너 잘하고 있어 그런 표정을 아 봐. 그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기서 막 자기는 재밌어서 하는데 그냥 해라 이런 얼굴로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 많았어요 그죠? 네, 자 재밌게 보세요 하이 큐! 맞아 이거 뭐 앞에서 기가 죽어요. 맞아. 네. 근데 다 웃고 치다 보잖아.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눈이 마스크를 썼지만 다 웃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들로 나온 이병헌 씨, 동구 이병헌 씨. 참 잘하더라고요. 아, 이게 참 지금 요거는 뭐 진짜 아우, 지금 봐도 예. 네. 저희가 좀 VCR로 좀 준비를 했어요. 예. 아, 네. 그것도 한번 좀 볼까요? 누구요? 아, 네, 이 장면이죠. 나 죽을 때구나. 네. 이병헌 씨 참 잘해요. 네. 나 처음 했거든요. 아, 괜히 이병헌이 아닌 거 알았어요. 참 잘해요, 이병헌 씨. 자, 나왔죠. 좀 깨. 아니 어쨌든 저 요게 저 이병헌 씨에게도 살짝 이병헌 씨 너무 잘하죠. 그죠. 이렇게 얼굴 쓰다듬고요. 이 내 귀 있는 데다 얼굴을 대고 우는데 제 머리가 다 젖었어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나는 눈물 나올까 봐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죽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를 깨물고 참았어요. 너무 슬퍼서. 아유 진짜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괜히 이병헌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괜한 소리를 안 해요. 네. 자기 그 작품에만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참 좋았어요. 처음 봤지만 아, 이 사람 대단한 배우구나 생각했어요. 네. 아 진짜. 아니 그 저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희경 작가님한테 좀 잔소리를 좀 드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저요? 예. 있어요. 뭐라고 좀 잔소리를. 우리 봉감봉님한테도 그런데 이제 또 노희경 작가님한테도. 연습 처음 한 날인데요. 자꾸 사람들이 바쁘니까 연습도 리딩도 한번 안 하고 이제 녹화 제주도 갔으니까 어떻게 이 프로는 리딩을 한번 안 하냐고. 네. 그래서 이제 맨 모여서 그날 온 사람들만 거기 호텔 그 라운지 같은 데서 하는데 그냥 전 읽었어요. 근데 하고 왔는데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엄마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가 선생님을 또 캐스팅하겠어 해서 이게 미쳤나 그랬어요. 저도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네. 근데 그 말이 맞았어. 그 말이 연기하는 내내 저한테 도움을 줬어. 그 여자는 정말 기구한 여자거든요. 네. 내가 맡은 역할은. 네, 네. 7살, 8살 때 엄마, 아버지가 화재로 죽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또 좀 커서 오빠 믿는데 뱀에 물려 죽었어요. 네. 또. 그리고 여동생이랑 둘이서 거의 빌어먹다시피 해서 사는 여자예요. 근데 그 남편도 조금 이따 또 죽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딸하고 같이
전복 따라 들어갔다가 딸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한 여자가 없다고. 난 그렇게 기구한 여자는 처음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통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했겠죠. 딸은 엄마 하듯이. 그러니까 노유경 씨가 그냥 보통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했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모질락스럽게 그랬는데 계속하면서 그 말이 계속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서 내가 노유경 씨 고마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근데 아무리 내가 모질락스럽게 얘기를 했어도 선생님 천성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동정을 받았지 내가 하라는 대로 진짜 그렇게 악바리로만 했으면은 안 될 뻔했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의외로 선생님도 많이 혼나시네요. 여기저기 노경 씨한테 혼났다고 혼났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혼나지 않으면 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 엄마 하는 습관이. 난 그래서 노경 씨한테 대단히 감사해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딱 있는 그대로 또 그런. 그럼 그거 바보 아니면 받아들여야지. 네, 그러니까요. 요거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어릴 때 거실이 200평이었다라는 게 좀 약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다는 게 사실. 약간 유복한 게 아니고 유복했죠. 아, 부자셨구나.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장관이셨군요.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두 번째 경제학 박사예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컸죠, 집이. 우리 집이 공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놀러오고. 아니, 그러실만 하네요. 야, 이게 거실이 200평이면은 마당도. 그러니까 거의 900평쯤 대지가 그렇게 되는 집이었죠. 왜냐면 거실이 200평이니까. 거실이 200평이니까 마당은, 와. 아, 정말 진짜. 아니 그 저 뭐 저희가 한간에 저희가 아름아름 알게 된 뭐 요 200평도 그렇습니다만 요런 거 몇 개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전 선생님은 주인공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다작을 하지 않는다. 요런 또 뭐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 맞아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은 작가분들이 다 잘 써요. 근데 한참 때는 주인공은 잘 써요. 근데 그 외의 배역은 주인공만큼 잘 안 써요. 그러면 주인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난 주인공만 했어요. 야,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질문하면, 아이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이제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와. 근데 이게 멋있다. 왜? 이게 멋있어요. 보통 같으면 아이 뭐 그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렇더라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전 그랬어요. 이거 뭔가 좀 자신감. 아니 저는 솔직하고 싶어요. 나한테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리고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는데 수탁이 지 힘껏 우는 거 봤어요? 수탁이? 그리고 이러면서 울어요. 그런 거 안 봤어? 그런데 그러다 픽 쓰러져요, 수탁이. 수탁이요? 네. 그래서 어머, 왜 기절했나 죽었는데 좀 이따 비실비실 일어나요. 저는 정말 배역을 받으면요 그 수탁처럼 그랬어요. 내 옷님을 다 쏟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면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주 못해요. 너무 그렇게 힘을 써서. 모든 걸 다 숨쉬시니까. 네.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내가 옛날에 꽃으로도 데리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추천의 글을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김혜자의 그런 연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서 혹시 드라마 끝난 다음에는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래갖고 놀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하고만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나도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저는 널브러져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리고 독립을 할 수도 없어요. 난 너무 힘을 다 써갖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 남편도 아들도 아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고. 우리 남편 가셨을 적에
내가 너무 세상 일에 잘 몰라요. 세상 일 이렇게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저거 괜히 연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그때 고등학생인가 뭐 근데 날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더라고. 안아주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순진한가는 아빠는 아는데 아빠는 가고 어떡하지 우리 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를 아는구나 그랬어요. 확실히 네. 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분들을 이야기하시니까 아 굉장히 조금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원래 통통한 몸이니까 더 빼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다 보시 선생님이 다 보셔요. 나 다 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혹시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책도 읽고. 그러면. 네네. 거짓말이죠. 아 진짜. 아니야 춤만 추러 다니면 안 돼. 네네. 제가 진짜 이번 연도에는 제가 한번 이제 한번.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읽은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 예. 예, 그냥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 다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어갖고 뭐 할 때 그게 다 있죠.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을 아니 안 늦었어. 안 늦었어. 네, 늦은 건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늦은 건 없습니다. 아 이것도 명심해야죠. 네네. 늦은 건 없다. 예, 하면 된다. 그 혹시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의. 저요. 네. 나를 잘 끝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 막을 닫는 건가 그런 생각 열심히 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외우는 게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번 했으면 20번 하고 30번 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해도 안 해줄 때는 그만둬야 돼요, 연기. 대사를 못 했는데 대사라는 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누가 써준 걸 외우지만 근데 지가 하는 말도 모르면 어떻게 연기를 해요? 나는요, 기억력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돼, 이거는. 못 하겠으면 그만둬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 커닝 페이퍼 보고 하는 사람 그것도 길이 돼서 괜찮대요. 그렇게 보고 하면 근데 나는 내가 할 말을 모르고 이렇게 본다. 저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기억력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까 그 순간이 80이 넘으니까 아 그게 제일 두렵구나. 아직까지도 외우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언제까지 외우게 해주시는 저분 마음이니까 몰라요. 내가 더 너가 더 있다 와라 그러면은 더 외우게 해주실 거고 이제 그만 와 그럴 때는 못 외우게 하시겠죠. 나는 앞으로 나한테 무슨 역이 주어질까 그 생각만 해도 설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연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 연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생애. 예, 감사해요.